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3-1단원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 다른 말로 하면 내용 전개 방법인데, 다양한 내용 전개 방법, 설명 방법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뒤에 실제 보시면 학습 활동에 글이 하나 실려 있거든요. 거기에 적용을 하는 이런 형태의 단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 전개 방법,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여기 있죠. 먼저 정의입니다.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여기 볼게요. 국어는 무엇은 무엇이다. 그래서 뭐 설명문은 무엇이다, 정정기란 무엇이다라는 형태가 정의입니다. 예시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예를 들어 볼게요라고 했죠. 그게 바로 예시입니다. 그래서 뭐 닭을 재료로 하는 요리의 예시로 얘네들이 있다. 요게 예시고, 그다음 비교와 대조가 있거든요. 비교는 공통점이고, 대조는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축구와 야구의 공통점이 있겠죠. 공으로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축구와 야구의 차이점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비교 대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분류와 구분인데, 분류 구분 그냥 같이 보셔도 되는데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 이러한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분석은 기준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대상을 그냥 다 쪼개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관에 있는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대상을 쪼개는 것. 그래서 곤충의 몸을 쪼갠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분석이라고 하고, 여기는 인과, 원인과 결과입니다. 어떻게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문이 하나 나와 있죠. 이 설명문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었는지, 정의, 인과, 비교대조, 분석, 거의 막다 사용되었죠. 예시까지. 이러한 것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실제 내용 한번 살펴보면 쭉 올라가 볼게요. 유아 같은 걸쓸때 설명문이겠죠. 설명문을 쓸때 유아일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정답은 4번이죠. 독자의 흥미나 공감을 유도하려고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설명문이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그림으로, 그런 식으로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있죠. 나의 사용된 설명 방법. 대상이 뜻풀이, 정의, 공통점, 비교, 구성 요소로 나누고 있다, 분석,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대조. 요거 여러 대상이나 기준에 따른 거니까 분류. 여기서 찾아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학교 기출에서 출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번에서 보였듯이 역시나 이렇게 설명문의 기본, 이 글에 관한 기본 특징, 설명문의 특징에 해당하는 문제도 출제되었음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만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보실래요? 둘이 사이의 대상의 공통점은 비교였죠? 원인과 결과는 인과였죠? 무엇은 무엇이다는 정의였죠? 여러 부분을 나누는 거 맞죠? 하나의 대상을 설명하는 거 분석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차이점은 대조였죠. 자,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